지난주 치러진 튀니지 총선이 현대 세계 역사상 최저 투표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잠정 집계된 투표율이 8.8%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 9.8%보다도 낮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투표 시간이 종료됐지만 투표함은 반의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투표 용지는 눈으로 셀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지난 주말 튀니지는 싸늘한 무관심 속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잠정 집계된 투표율은 8.8%, 지난달 물가 상승률인 9.8%보다 낮습니다. 현대 세계 역사상 최저 수치입니다.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를 해산하고 대신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의회 의석수를 217석에서 161석으로 줄이고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등 선거법도 손봤습니다. 그러자 야당 대부분은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의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환멸입니다. 아랍에봄 이후 10년 동안 정치권은 분열만 거듭하고 경제는 악화했습니다. 우유나 약품 등 생필품조차 구하기 힘들고 견디다 못해 유럽으로 불법 이민을 떠나는 이들도 급증했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는 불씨만 샀고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습니다. 야권은 낮은 투표율은 대통령이 정통성을 잃었다는 뜻이라며 조기 대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을 포함해 정치권 전체를 불신한 결과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튀니지 정치권은 여야 모두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